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곤좌입니다. 여러분 혹시 독살티염이라고 아시나요? 제가 생각하는 그런 독살이 아닙니다. 바로 물고기나 여러가지 꽃게, 뭐 해삼 그런 거 잡는 건데요.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통 어업 방식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직접 체험하러 왔습니다. 일단은 뭐 이렇게 V자 형식으로 돌을 쌓은 다음 썰물 때 이제 물이 나가잖아요. 그때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. 자, 저기 저렇게 보이네요. 저쪽이 이제 독살장인데 아마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아요. 빨리 가서 제가 체험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에서 들어갈 겁니다. 이제 들어가서 빨리 잡아볼게요. 새우? 자, 여러분 여기 무슨 이상한 새우하고 물고기가 나왔네요. 나왔어요. 야, 좀 작은데. 어우, 파도파도하는데 싱싱하다. 여러분, 제가 잡은 결과물입니다. 와, 사실 제가 독살 체험이란 게 막 광어 나오고 우럭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종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. 생각보다 이제 유점종은 우럭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우럭이 거의 대부분이고 제가 이제 살짝 풀어놓는 것 같아요. 여기 체험하시는 분들이 또 돈을 내고 들어가니까 이게 좀 몇 마리 풀어놓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세 마리 정도 잡고 한시까지 한 마리 잡았으니까 좀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체험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자, 한번 일단 보세요. 야, 꽤 크죠 이 친구? 먹을만해요. 이 친구는 회로 썰어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. 그럼 이제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